감사드리고요. 그 형법 22조에 긴급 피난이라는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살기 위해서 감염자를 내쫓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다른 동처럼 전부 병 걸려서 돌아버리고 싶지는 않으신 거잖아요. 그죠? 이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무시무시합니다. 봐요, 이거 한 번. 주희야. 여기 코로나 걸리셨던 분 계세요? 아니, 갑자기 코로나 얘기는 왜? 없으세요, 아무도? 내가 걸렸었는데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뭐 잘못해서 코로나 걸리셨던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내가 뭘 잘못해? 아니, 그러면 영감탱이들이 같이 밥 먹자고 말 안 했어. 거길 왜... 그쵸. 병은 사람 가려가면서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누가 걸렸다 그러면 막 신상 털고 손가락질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보통은 병에 걸린 거 걱정해주고 쾌유하길 바라고 그랬던 거. 그게 치료도 못 받고 내쫓길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코로나랑 같아요? 다르죠. 사람 공격하고 물어뜯고 다들 무섭고 불안하신 거 이해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게 내 일, 내 가족 일이 되면 어떨까요? 김승범 트레이너 내쫓고 나면 또 다음엔 누굴 내쫓을 건데요? 6층 오주영 씨? 아니면 오주영 씨랑 저축했던 변호사님? 마지막 한 명 남을 때까지 의자 뺏기라도 할까요?